페이지 470페이지. 자, 옥내 소화전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자,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뭐 시험에 많이 출제된 파트입니다. 자, 보통 옥내 소화전 설비는 누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라고 옥내에 설치해 놨는데 아무도 안 끄십니다. 그리고 도망만 가십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TV 보통 나오죠. 저 소방관인데 그러나 휴무 말이죠. 휴무인데 주변에 있다고 할수 없이 불을 끄시는 소방관들 많죠? 그불 끄면 대부분 소방관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도망가기 바쁩니다. 빨리 불끌 생각을 잘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그 보시면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47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수원 저수량. 이건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원 저수량. 자, 이거는 아파트에서 얼마나 확보해야 되냐 이겁니다. 수원 저수량은. 그래서 옥내 설치기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시는 5개라고 2.6 곱한다 했죠. 그래서 수원 저수량은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으로 해서 하면 된다. 이 N은 5개 이상시는 5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5개가 안 되면 그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 이 개수가 합산이 아니라 가장 많이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하네. 많이 설치된 층수를 기준으로 하네. 가장 많은 층에 우리가 설치 개수가 되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출제했는데 또낼수 있다. 그러면 2.6 세제곱미터는 어떻게 나온가 하면 페이지 471페이지 보시면 2번에 가압 송수 장치가 나오는데 1번에 보시면 저기 나옵니다. 거기 방수량이 나와요. 방수량이 130리터 펌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게 최소 방수량인데, 자, 그래서 방수량 최소 방수량 130리터 펌이 내다가, 자, 법정 저수량 20분을 곱해준 거예요. 20분, 20분을 곱해주니까 2,600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2,600리터가 자 얼마가 됩니까? 2.6 세제곱에 1 세제곱미터가 바로 1000리터잖아요. 그래서 2.6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30리터에다가 20분 곱해준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압 송수 장치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가압 송수 장치. 이거는 보통 펌프로 가압 송수를 합니다. 펌프로. 압력을 가해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송수장치적인 측면에서 1번 수원저수량 가압송수장치. 그래서 가압송수장치에서 자, 이 방수압력하고 1번 가지고 많이 냈죠. 방수압력은 0.17 노즐 선단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수압력일 때 방수량이 자 130리터 퍼민이다 이 뜻입니다. 자 사실 요 방수량인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 방수량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요 압력일 때 방수량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번낸 거예요. 그런데 얘도 계속 낼수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3번 가지고는 출제를 했습니다. 3번 가지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 펌프의 흡입처하고 펌프가 있을 때 흡입처계 하고 토출처계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가 틀려요. 여기 압력계거든요.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가 자, 이 흡입처계죠? 흡입관 있는 흡입처계는요. 이 압력을 측정하는 계가 자, 연성계나 진공계입니다. 연성계나 진공계가 설치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토출처계는 여기가 압력계로 측정하는 게 압력계가 달려 있고요. 흡입처계는 연성계나 진공계가 설치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이거는 보통 진공계의 경우는 대기압 이하의 경우 압력을 측정하는 계입니다. 진공계는 이거는 대기압 이하입니다.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때만 사용하고, 그러면 연성계는 대기압 이하나 둘다 됩니다. 대기압 이상 둘 다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연성계는 요거는 대기압 이상이 이하 다 됩니다. 대기압 이상이나 대기압 이하 두개다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차이점이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성계나 진공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흡연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흡연은 진하게 빨면 토합니다. 토합입니다. 압력을 토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상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배관등에 대해서 나오죠. 배관등과 관련돼서 유일하게 나왔던 것이 저거 가지고 5번 가지고 낸 거예요. 5번 가지고 냈습니다. 3번에 자 배관등에서 나온 것은 5번 가지고 기출했는데 5번에 기출되는데 끝났어. 이건 끝났어. 기출되는데 끝났어. 그러면 2번 체크하시고 2번 472페이지 2번 자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전용으로 해야 돼. 소방 전용으로 써라 이거야. 맞죠? 전용으로 하고 다만 옥내 사전이 그게 있죠? 기동자기 조작이나 동시에 다른 설비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둔 거야. 원칙은 전용이야. 조건이 주어지면 겸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해 둘 것이 이겁니다. 3번하고 4번에 보시면 자, 이 배관 구경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4번으로 갈 가능성이 안 있겠나 봅니다. 배관등에서. 3번하고 4번을 보시면, 먼저, 그럼 배관이, 주배관, 수직배관, 주배관이 있을 거고, 여기에 가지배관이 나갈 거 아니야. 가지배관. 가지배관이 나가는데, 그러면 가지배관과 주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배관. 그러면, 그래서 가지배관은 거기 몇 미리 이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40mm 나오죠? 그리고 호스윌 방식일 때는 자, 여기서 가지 배관은 요거는 40mm 이상 하라. 그런데 호스윌 방식일 때는 25가 됩니다. 25. 그래서 호스윌 방식일 때는 25가 되고 일반 가지 배관은 40mm가 됩니다. 근데 주배관의 간격은 50 이상 되면 되죠. 50 이상인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자 32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32mm 이상. 그래서 개념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요거는 여기 이제 밸브가 부착되면서 여기 소화전 밸브가 오잖아요. 소화전 밸브가 있을 건데, 자, 이 소화전 밸브가 앵글 밸브거든요. 소화전 밸브가 앵글 밸브로 설계가 된 앵글 밸브죠. 유체 흐름을 따가 밑으로 해줘. 앵글 밸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소방 호스가 결결, 여기 호스 결결하잖아. 호스. 그러면 호스 구경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 그러면 호스 구경이 일반적으로 뭐다? 40mm가 되는 거야. 호스 구경이 40mm 구경이 붙잖아요. 그리고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가 되는 거야. 호스릴 방식에 25mm 호스 구경이 붙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맞추기 위해서 얘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주배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50mm 되고 호스릴 방식. 요새 호스릴 방식은 릴에 감아놓은 거예요, 호스를.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4번 보십시오. 4번에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할 거 있죠? 자, 겸용할 때는 틀려진다. 이 주배관이. 연결 송수관 설비. 이 4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을 할 때. 자, 연결선 겸용을 할때 주배관은 100mm가 돼야 된다. 이때는 주배관 간경이 10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이면 나중에 방수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경이 65호수로 가야 되니까 65mm다. 그래서 곧 체크하십시오. 4번에 472페이지. 자, 거기 중, 그래서 100mm 이상으로 하되 방수구로 연결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 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알아두고, 그다음에 한밑 방수구 등에서 자 옥내 소화전 방수구가 나옵니다. 방수구 여기에서 관련된 거는 473페이지 보면 표시등이 나왔었어요. 표시등이 출제되고 다른 법령으로 옮겨갔어요. 그 표시등의 성능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있었어요. 표시등에 대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472페이지 이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특정 소방청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 각 부로부터 하나의 옥내 수평 거리 몇 m? 25m. 요거 체크하십시오. 25m.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 자, 이겁니다. 여기 방수구, 옥내 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방수구를 설치하면, 이거는 콤파스를 돌립니다. 원을. 이렇게 돌려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 설치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콤파스 돌려서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돼. 이렇게 설치해야 돼. 이 거리가. 그러면 이 거리가 25m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25m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걸 의미해. 25m는 이 안에 건물의 각 부분이 다 들어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25m라는 것은. 자, 그점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25m 이내에 들어와 주시면 된다. 그리고 바닥부터 높이는 몇 m? 1.5m 이하. 자, 그러면 옥내 소화전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얘가 되어 있잖아요. 호스가 달려 있죠. 그러면 1.5m로 가는 거예요. 소화기도 호스가 달려 있으면 1.5. 호스가 달려 있으면 1.5m 이하에 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면 이제 시험은 표시등에서 한번 냈고, 그다음에 아까 있죠? 배관에서는 5번 가지고 한번 냈고, 그다음에 가압 송수 장치에서 우리가 4번 출제를 했습니다. 4번. 가압 송수에 4번 냈고,
수원 수량에서 한번, 오, 더 많이 냈네. 한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용어 개념 있죠? 473페이지 용어 정리 해놨죠? 용어 정리에서 한번 출제했습니다. 용어 정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험은 출제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자, 페이지 475페이지 보면 뭐다? 옥외소화전 설비가 나와요. 부를 거는 옥외소화전 설비. 자, 옥외소화전 설비는 딱두 번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출제된 거는 뭐뭐 출제됐는가 하면, 거기 보면 수원 저수량 1번 있죠? 계산 문제 냈습니다. 1번에. 이게 14회 때인가 아마 그때 출제됐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왔는데, 옥외소화전의 수원 수량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7세제곱미터 곱하기 n으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 수원 저수량 계산은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옥외소화전이. 그럼 이거는 7세제곱미터 곱하기 n으로 하면 돼. 동시계산인데, 두개 이상시는 두 개입니다. 이거는 7입방미터 곱하기 n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갑송수장치 있죠? 여기를 아직 시험을 안낸 거예요. 갑송수장치. 이걸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송수장치. 여기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갑송수장치는 거기 1번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얼마다? 유일하게 이걸 아직 안 냈어요. 방수 압력이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요. 이때 요 방수 압력일 때 방수량이 얼마다? 자, 350 리틀 퍼민 이상이다 이거예요. 요 압력일 때요 방수량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을 계속 유지하도록 갑송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놓으시죠. 예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펌프는 당연히 전용이죠. 전용으로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3번은 똑같아요. 어디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가는 게 3번은.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갑송수에서 3번 토출처에죠. 압력계 설치하고 그다음에 흡입측은 뭐다? 연성계, 진공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관등에서 보시면, 자, 1번에 호수 적결구는, 자, 얘는, 호수가 안 달려있네요. 옥외소화전은. 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혹가다 아파트 보면 하단 같은 데 설치된 거 있죠? 그게 옥외소화전이에요. 그럼 옥외소화전은 호수가 안 달려있어요. 호수 달아놓으면요, 아이고, 바람 불면 난리가고, 또 아이들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호수가 안 달려있죠. 그러니까 설치 높이가 0.5에서 1m예요. 그러면 요거는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 소방호스를. 그렇기 때문에 0.5에서 1m가 가장 적정한 높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소방관들이 복장을 했잖아요. 소방관들이 그 복장한 저 무게가 몇 킬로, 20몇 킬로 정도 됩니다. 그거 있고, 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름에는 아마 땀띠 날 거예요. 그 방호 보이죠? 아, 또안 그래도 TV 나오던데. 그 전용 세탁기가 없다고. 그 세탁기 있는데도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뭔가 막 하나 빠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거. 그래서 이제 0.5에서 1m 높이에 설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 그거 낸게 40m. 수평 거리 몇 m? 40m. 요거 기출된 게 40m. 40m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구경은 몇 미리 한다? 65.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돼요. 호수는 옥내소화전만 암기하는 게 옥내소화전은 40mm. 그리고 호수를 방치할 때 25. 나머진 다 얼마?
65 이렇게 가면 돼요. 앞으로. 호수는 자, 왠가 통일해 놔야 돼요. 소방 호수하고 소방관들이 사용 호수하고 다 통일해 놔야 돼요. 옥내수 하자는 유일하게 40mm이고 호수 25 해는 그래서 여러분들 끄라고 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작동한다? 소방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65mm에 통일해 놓은 거예요. 그 점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477페이지 스프링 쿨러 설비 보도록 합니다. 스프링 쿨러 설비. 자, 얘가 다음으로 많이 냈습니다. 옥내수 화전 다음으로 많이 낸 게 넘버2가 스프링 쿨러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쿨러 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자동식 수화 설비죠. 맞죠? 그래서 이 자동식 수화 설비입니다. 스프링 쿨러가 자동식 수화 설비로서 자 얘는 수화 기능도 가지지만 수화 기능도 있지만 얘가 무슨 기능도 가진다? 경보 기능도 가져요. 경보 기능도 있습니다. 수화 기능도 있고 경보 기능도 있습니다. 그 스프링 쿨러 터지면 울리죠. 맞죠? 아 스프링 쿨러인데 조용합니까? 울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겁니다. 최근에 자 이게 문제예요. 이 규제를 해야 돼요. 천정이라는 거. 천정에 요새 시스템 에어컨을 천정에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겨울에 뭐도 되게 해놨습니까? 겨울엔 히터 되고 여름에는 냉방하자. 냉난방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감지기를 설치해놨잖아. 자동식 감 천장에다가. 맞죠? 자동식 감지기를 천장에 이렇게 설치해놨거든. 근데 이 천장에 자동식 감지기 설치해놨는데 이겁니다. 시스템 에어컨 이거 설치해서 바람을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쏴버려요. 그리고 압력이 확 들어오니까 감지기가 자꾸 울리는 거예요. 왠가면 이게 밑으로 이 자꾸 바람을 비추니까 맞으니까 열받으니까 이거 고정해놨잖아 위로. 고정을 딱 해놓으니까 바람이 뜨뜻한 바람을 이렇게 팍 불어버리니까 계속 부니까 어떤 문제인가 막 감지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거 하고 갔잖아. 늑대야 이렇게 막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오버 울리니까 진짜 불나가게 울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번에도 오버겠지 안 나가는 거예요. 심각한 사태라니까.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감지기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거죠. 왜 천정에 달아가지고 둘 다 못 쓰게 해야 돼. 이걸 제작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가장 이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내가 보면 냉방만 하게 해야 돼. 냉방해야 울릴 일이 없거든. 난방은 밑에서 해야 돼 사실. 내가 보기엔 법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스프링 쿨러는 그래서 이 경보 기능도 가집니다. 그래서 넘겨 보시면 478페이지에 자 거기 보시면 리터딩 체인버가 나옵니다. 리터딩 체인버 479페이지 18페이지 거기 이 창고에 리터딩 체인버 써놨죠. 그림 밑에 보면 그래서 얘는 자 리터딩 체인버가 자 일반적으로 저걸 지연시켜서 자, 이 오버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얘가. 오버 방지. 오버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워터 해마에 충격파에서 감지 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버 경보기는 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초 동안 지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워터 해마는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리터딩 챔버를
설치를 해주는, 15층 지원해서 안 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스프링클 헤드 작동 온도 나오죠? 요거는 시험, 용융 온도가 한번 시험에 지문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 용융 온도 체크하십시오. 67에서 75도씨 떨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재가 나가요. 저겁니다. 여기 조인네. 저기 보면, 여기 가용 합금형인데, 저기 센터에 보면, 자, 진한 색이 있잖아요. 맞죠? 한번 옆에 측면에서 봐가지고, 저 가용편 부분에 중앙센터에 조금 진하게 보이는 부분 있죠? 안 보입니까? 아, 저 옆에서 봐야 돼. 옆에서. 옆에서 봐야 되네. 이렇게, 아이,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여기 제일 표준형에서 중앙센터에 있어요, 여기. 여기. 중앙센터, 여기. 중앙센터에 있는데 얘가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기 실물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중앙에 동그란 거. 이죠? 제가 녹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녹아, 자, 녹으면서 그 안에 가용표 탁 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막힌 헤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니려니까 너무 제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67에서 75도씨에 용용합니다. 그리고 밑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간격 있죠? 이것은 자, 정방형 배치입니다. 정방형. 자, 정방형 배치할 때, 자, 최대치입니다. 정방형 배치 시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게 최대치. 정방형 배치 시 최대치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가지고 나왔었어요. 10회 때 아파트. 그래서 거기 방호 면적 가지고 기출이 되었습니다. 방호 면적. 이거 가지고 10회 때 기출을 했어요. 기출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쿨러 설비는, 자, 아파트 먼저 볼게요. 자, 아파트를 하고 내하고 저두 가지 혹시만 보면 되는데, 자, 아파트가 있을 때, 자, 각 부가의 수평거리죠. 법에는 이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는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있죠. 요것만 규정해요. 요거 가지고 뒤에 거는 계산해 내야 되는 거예요. 헤드 간격하고 거기 있죠. 방호 면적은 계산하는 거예요. 법에는 3.2m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계산하는 거지 법에서 삭제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에 자, 스프링클 헤드가 딱 하나 설치됐대입니다. 그럼 각 부분 그럼 요것도 소방은 무조건 뭐다? 콤파스 돌리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3.2m 구석까지 다 들어오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을 돌리는 거예요. 콤파스 이렇게 돌려가지고 몇 m? 3.2m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원을 돌리는 거야. 3.2m 또 원을 돌려가. 다 커버돼야 돼. 커버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돌려가야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돌렸을 때이 거리가 헤드 설치 간격, 헤드 간격 있죠. 이 간격이 여기 3.2m가 되고, 3.2m 원을 돌려서 이때 이 거리가 4점 5m가 되는 거야. 5m에 최대치가. 그러면 이는 최대치입니다. 이하가 돼야 돼. 이 안에 들어와야 돼. 4.5. 그러면 이 정방형으로 계속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렇게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호 면적이 나와. 그럼 방호 면적은 이 거리 헤드 간격을 곱하면 돼. 그러면 4.52 곱하기 4.52를 곱하면
방호 면적이 나오는 거야. 방호 면적은 20.43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야. 20.43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내하 구조일 때는 그게 얼마가 된다? 내하 구조일 때는 여기 내하 구조는 2.3m가 되는 게, 내하 구조일 때는 이게 2.3m가 되고, 그러면 요 거리를 계산하니까 내하 구조는 4.52가 아니고 뭐다? 3.25가 되는 거예요. 내하 구조는 이제 빨간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방호 면적은 3.25 곱하기 3.25m 하니까 얼마? 10.56제곱미터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 이거 가지고 냈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냈는데 방호 면적 냈는데 잘못 내서 세 개가 답이 돼 있습니다. 소송에서. 아, 그래서 이론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낼라케 요새. 다 하지 안정 기준 법령 가지고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내려고 합니다. 이건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자, 그러면 요새 아파트 벽식으로 되게 방 구획 있죠? 방이 다 구획돼 있습니다. 방이 구획돼서 애매하면요. 방을 이상하게 설계하면 두 개를 쳐야 돼요. 잘못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방을 길단하게 만들어 놨어. 재수 없이. 길단하게 했는데, 여기 3.2에 더 갈락 하니까, 3.2에 더 갈락, 이렇게 돌, 3.2로 해서 한쪽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가 안 되더라도, 카바 안에 이렇게 다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다 보면요, 재수 없으면 돌리다 보면 이제 두 개가 될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설치 거리 짧아집니다.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479페이지 나옵니다. 스프링 쿨러 설비에서. 자, 방수 압력, 최소 방수 압력은 0.1MPa 이상 돼. 이건 지문에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0.1은. 그리고 최대치가 있어요. 최대치는 1.2MPa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한번 출제했습니다. 답 됐어요. 1.2MPa. 스프링 쿨러는 최소치하고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기억합시다. 최소치하고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방수량은 얼마다? 80리터 범위. 이것도 시험에 자주 언급을 했어요. 80리터 최소방. 그러면 요 방수 압력, 자, 이겁니다. 0.1MPa 압력일 때 얼마다? 80리터 퍼민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수원의 수량 있죠? 이거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준 개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 1.6세제곱미터 곱하기 N 하시면 돼요. 이때 1.6은 아까 최소 방수량 80리터 퍼민에다가 요거에다 곱하기 20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된다? 1600리터잖아요. 그래서 1.6 세제곱미터 한 거예요. 그러면 N은 자, 이 개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준 개수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자, 아파트는 10개 이상시 10개로 보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개가 안 되면 그 기준 개수 하시면 돼요. 그러면 7개다. 그럼 7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해놨죠. 아파트의 경우 설치 가장 많은 세대를 기준 잡아서 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4번은 꼭 체크해 놓으시오. 이거는 앞으로 내면 나와야 돼요. 아니, 근데 스프링쿨러가 안 나와서 앞전에 안 낸 거야.
4번 보시면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 기준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 헤드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된다? 뒤에는 내가 8개 이하가 돼야 돼. 몇 개? 8개. 꼭 8개 나오죠? 이하체까지 8개. 그러면 한쪽 가지 배관으로 설치되는 헤드가 8개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 5번 보시면,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가 나와요. 조기 반응형. 자, 그 표준형보다 빨리 반응을 하라 이거야. 빨리 반응해서 빨리 터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헤드가 터질 정도 되면 불이 어느 정도 났다는 거죠. 그렇게 빨리 반응해서 빨리 터져라. 조금만 불어도.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것이나 노유자 시설의 거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연세 많은 분이나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거실. 그리고 오피스텔 침실과 숙박시 침실이래요. 자다가 깨어나면 정신없죠.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 그러면 여기는 행동이 부자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은 조기 반응형 헤드 설치 의무다 이겁니다. 그럼 5개가 되죠.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 시설의 거실, 맞아? 그리고 오피스텔 침실, 그리고 숙박시설의 침실,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이잖아. 이 5개 실 정확히 알아두세요. 5개. 그리고 종류는 폐쇄형이 있고, 여기 막혀 있는 게 폐쇄형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현재 이런 거는 폐쇄형이다. 자, 478페이지 보시면 막혀 있는 건 폐쇄형이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위에 그림 두개 있죠? 이건 뚫려 있는 거잖아요. 이 개방형입니다. 헤드 부분이 뚫려 있어요. 위에 두 개는 뭐다? 개방형이고, 밑에가 뭐다?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폐쇄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실에서는 거의 다 뭐다? 폐쇄. 헤드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헤드가 막혀 있는 형태를 씁니다. 개방형이 아닌, 보통 일반적으로 자, 폐쇄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식은 아파트마다 세대 내에 쓰는 게 습식이에요. 습식이고, 그리고 근식이나 넘겨보면 준비작동식이 있죠. 얘가 자, 지하주차장에 쓰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에는 근식이나 준비작동식을 쓰는 게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은 동결 우려가 있잖아요. 맞죠? 춥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가 동결되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 열고 살면 난방 안 하고 문 열고 살면 동결 우려겠죠? 난방하면 동결 우려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세대에 쓰는 것은 뭐다? 습식이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근식이나 준비작동식을 씁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는 근식 형태가 있고요. 최근 아파트는 거의 준비작동식 형태로 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습식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습식은 아파트 세대니까 나왔고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습식은 기출 써놓으세요. 그러면 잘하면 준비작동식이 혹시나 언급이 될수 있다라 보시면 돼요. 혹시나 해서 공부하실 건 누구다? 준비작동식을 조금 공부해 놓으세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용어 정의를 봅니다. 용어 정의 밑에 보시면 480페이지. 용어 정의 가지 배관은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을 가지 배관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갔죠? 우리도 가일들이 어디에 달립니까? 가지에 달리잖아, 맞죠? 가지 배관. 그리고 교차 배관은 직접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 교차 배관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지하 주차장 가서 보시면 쉬워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 쿨러 있죠? 수평으로 가는 굵은 배관 있죠? 걔가 교차 배관이에요.
그럼 교차 배관에 이제 직각으로 가지 배관이 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 그래서 교차 배관이 있고, 주 배관은 각층의 수직으로 간다. 수직 배관이 주. 그래서 책까지 주 배관은 수직 배관이 주 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 배관에서 수평으로 크게 배관 나가는 게 그게 무슨 배관? 교차 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4번에 무슨 배관? 신축 배관. 가지 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한 구분이 용이한 윤슬 가지 배관. 이게 신축 배관인데. 그 체크? 신축 배관은 이거 할 때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향 헤드. 자, 이겁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가지 배관이 가고 있는데, 이 가지 배관이 있는데, 여기 반자를 설치해서 천장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보통 분기가 항상 스프링쿨러 헤드 달 분기는요, 위로 분기가 돼, 배관을. 위로 빼야 돼요. 위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자,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 주차장에, 여러분들,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지하 주차장에 가면, 반자를 안 틀어놨잖아. 그러면, 가지 배관에서, 이 가지 배관에서, 헤드를 상향 헤드 설치하다. 위로 해가 바로 이 헤드 딱 장착합니다. 이 상향형 헤드를 장착하거든. 상향형 헤드를 씁니다. 그래서 위로 분기해야 돼. 밑으로 분기하면 막혀가 안 터집니다. 왜 찌꺼기가 생기거든. 쉽게 이겁니다. 스프링쿨러 배관을 좋은 걸 써주겠어요? 아, 우리 아파트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더라. 보신 분손 들어봐요. 우리 아파트 오래됐거든. 좋은 거안 써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향 헤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때는 저 신축 배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상향으로 분기합니다. 무조건 분기는. 분기는 무슨 분기? 상향 분기. 위로 분기해야 돼. 그러면 자, 위로 분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 배관을 갖다가 위로 분기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부려야 되잖아요. 배관을. 구부려서 이렇게 헤드를 장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향형, 하향형 헤드를 할때 무슨 배관이 온다? 신축 배관이 오는 거야. 이 신축 배관을 이렇게 구부렸다 해서 보통 해양식 배관이라고 돼요. 법에는 이거고 신축 배관이라 하는 거고 신축 배관이라고 하고 이걸 해양식 배관이라고 합니다. 해양식 배관. 그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자 다름 아니 이겁니다. 헤드에 찌꺼기 유입을 방지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하향 분기를 해버리면 찌꺼기가 다 들어와서 헤드가 막혀서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가 상향 분기를 해서 신축 배관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헤드에 뭐다? 찌꺼기 유입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헤드에 찌꺼기 유입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헤드에 찌꺼기 유입 방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6번에 조기 반응형 헤드 해놨죠? 표준수 헤드보다 기류 온도나 기류수 조기에 반응한 것을 자, 조기 반응형 헤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482페이지 고층 건축물의 하지 안전 기준이 나옵니다. 고층 건축물. 자, 요새 고층은 몇층 이상을 고층이라 한다? 30층 이상. 30층 이상을 고층이라 해요. 30층 이상. 그래서 하지 안전 기준.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강화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하지 안전 기준.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어요. 한불 나야지 나나?
고청아부터 한번 불러야지, 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나오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2.6인데, 많이 확보하라. 이겁니다. 그럼, 30층 이상 되면 40분이 기본이거든. 추가로 해주다, 이게. 30층 이상이면 이게 고층, 이거는 40분입니다. 기본이 20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50층 이상 되면 초고층 되잖아. 이거는 초고층이라 해. 그래서 이거는 60분이 기준되는 거예요, 60분. 그럼 일반 건물은 30층 미만은 뭐다? 20분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5.2가 되는 거야. 그럼 2.6이 20분이었잖아. 따분이니까 5.2가 되는 거야. 그런데 50층 이상이 되면 뭐다? 60분이니까 7.8이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거야, 3배. 2.6 곱하기 3 하면 7.8이죠.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이때 2번에, 1번의 산정 외에 옥상에 추가로 설치하라.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추가로도 설치해주자. 이 뜻입니다. 4번에 급수배관 전용으로 하는데, 옥내 소화전 설비에 지장이 없으면 뭐다? 연결 송선을 겸용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거, 50층 이상일 때는, 옥내 소화전 주배관, 수직배관 몇개 이상? 2개 이상이 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상전은 얼마 된다? 거기 보시면, 요새 나오죠? 보시면, 옥내 소화전이 몇 분? 40분. 그리고 50층 이상은 60분 돼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예비 전원이 이것 때문에 1시간 이상 확보하는 걸로 된 거예요. 시방서 기준은. 예비 전원이. 그러면 자가 발전 설비가 1시간 가동돼야 되죠? 50층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스프링 쿨러 설비 있죠? 스프링 쿨러 설비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몇, 그거 나오죠? 얼마 됩니까? 3.2. 스프링 쿨러는 아까 얼마라 했어요? 1점? 6이 기본이잖아. 그럼 여기 20분인데, 그럼 30층 이상 되면 몇 분? 40분. 그러니까 더블 돼야 돼. 그게 3.2에요. 그리고 50층 이상이면 3배죠? 4.8이 되는 거예요. 여기 1.6이 기본이었잖아요. 맞죠? 20분 기준인데, 40분? 60분 되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2번도 갖고, 그 다음에 4번 체크.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돼. 이거는 겸용 안 된다. 명심하죠. 얘는 겸용 안 돼요. 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동일합니다. 50층 이상일 땐 주배관이 몇개 이상? 2개 이상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6번 체크하십시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스프링쿨러 헤드에 2개 이상의 가지배관에서 양방향에서 소화 용수가 공급돼야 돼, 양방향. 하나의 가지 배관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고, 뭐다? 양방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특히 이겁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되면 불나면 어떻게 될까요? 끌수 있는 방법은? 스프링쿨러가 꺼야 되는데, 안 되면 누가 올라가야 돼요? 소방관대 올라가 다 꺼야 돼요. 사다리차가, 그까지 올라간 사다리차가 어디 있습니다? 사다리차 너무 올라가면 그냥 혼자 넘어갈걸요? 사다리차를 너무 오래 높은 점까지 올릴 수 없습니다. 아마 지 혼자 넘어갈 겁니다. 잘못하면 바람만 불면.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비상전은 똑같아요. 비상전은 기본이죠. 고층은 40분. 초고층 얼마다? 60분 뒤에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가 20회 때 나왔었죠. 연결송수관설비가 20회 때 출제가 됐던 거예요. 20회 때. 그러니까 21회 시험은 없는 거예요.
아, 새로운 거 간다니까. 항상. 여기 시험은 앞전에 아까 있는 게좀 누전 경보기 하지 안전 기준 같다 캐죠. 그건 왜안 해주는가 하면 한번 내면 안 냅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게. 근데 아까 피난기구 있죠? 아까 금방 봤던 거 있죠? 페이지 몇 페이지? 저 498페이지 있죠? 피난기구는요, 또낼수 있는 파트입니다. 498페이지 있죠? 이 피난기구 있죠? 얘는 시험에 몇번낼 거야, 앞으로. 이거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와, 이거 너무 많아요. 노유자 시설도 있고, 따로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밖에 그, 이제, 저 아파트만 먼저 간 거예요. 공동주택만.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됩니다. 얘는. 여러분, 원위치 하십시오.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는, 자, 연결 송수관 설비 개념은, 자, 이겁니다. 자, 옥내 수화제는 아까 얼마 이상 물을 내뿜는다 했어요? 130리터밖에 안 돼. 물의 양이 적어요. 그리고 아까 자, 강경이 얼마밖에 안 됐습니까? 40. 그리고 고스를 25mm밖에 안 되잖아요. 호수가. 그런데 소방관 호수는 65mm 호수야. 엄청나게 갖다 많이 뿜는다는 게.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겁니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송수구를 통해서, 자, 소방차에 소방호수 연결해가지고, 송수구를 통해 물을 공급해요. 그럼 이제, 배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면, 각 층에 뭐가 설치됐다? 방수구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 방수구가 설치되면, 이 방수구에다가 또 일정 거리에다가 뭘 방수 기구함을 설치해 놨어. 방수 기구함은 이건 상계층마다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소방 호스를 넣어놓은 거예요. 65mm짜리 소방 호스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꺼내서 이 소방 방수구에 뭐다? 체결하는 거야. 소방호스를 체결을 해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불을 끄는 작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연결 송수관 설비, 물을 공급한 가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그러면 송수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송수구는 저것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송수구에서 보실 거, 페이지 485페이지 보면, 그 1번, 소방차가 뭐다? 쉽게 접근할 수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야 돼요. 아이고, 안 보이는데 설치해가 또, 이거 송수구 찾는다고 보물찾기 하면 안 돼요. 불타납니다. 그리고 2번 체크. 지면으로부터 0.5에서 뭐다? 1m 설치하면 돼. 자, 이겁니다. 얘는 호수가 달려있다, 안 달려있다? 안 달려있기 때문에 0.5에서 1m 설치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복장을 하고 이 호수 체결할 높이, 측정한 높이가 0.5에서 1m입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구경은 무엇으로 한다? 쌍구형으로 해야 돼. 구경은 무슨 구경? 쌍구형으로 하면 돼. 두 개로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 페이지 487페이지나 488페이지 보면 나오죠. 이 쌍구형으로 돼 있잖아요. 아, 대부분 다 쌍구형이죠. 맞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겁니다. 송수구는, 부를 거라 옥내 수화전도 있고, 스프링클러 송수구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아파트에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관에서는 485페이지, 주배관의 구경 몇 미리? 100mm. 이거 가지고 낸 거야. 이 주배관 100mm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걸 80mm에서 냈습니다. 20회 때. 아까 옥내수화전 하면서 했죠? 옥내수화전 격리할 때 100mm 이상 돼야 된다 했죠?
100mm 이거 가지고 냉뜬 겁니다. 그런데 니은체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몇 m? 31m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경우는 있죠. 안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특정성에 있어서는 무슨 설비? 습식 설비 체크. 습식이란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차 있어야 된다, 이게. 배관에. 습식하는 기준 알아두세요. 높이가 31m 이상 되거나, 층수 몇 층? 지상 11층 이상인. 11층. 요거 기준 알아두세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486페이지 방수구. 자, 이 방수구는 우리가 거기 방수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연결 송수환 설비 방수구 특정성 층마다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2번이 예외 조건을 두고 있는 게 이런 경우는 제가 그래서 아파트는 1, 2층은 설치 안한 거야. 그 아파트는 소방차를 앞뒤로 갖다 놓고 불을 끄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피난층 관련된 거 있죠?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87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몇번 보시는가 하면 자, 6번 보시 아, 자, 5번, 6번, 7번 보시면 돼요. 상단에. 그래서 방수구 호수교 바닥으로 0.5에서 1m 위치에 설치하면 돼요. 자, 호수가 안 달려 있으니까 0.5에서 1m가 가장 적절한 높이에요. 그리고 호수는 구경 몇 미리, 방수의 구경은 몇 미리? 65 미리. 왜 그런가 하면, 자, 뭐에다 다 맞추라겠습니까? 소방호수 65 미리에다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6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에 방수구는 캐페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해야 돼. 평상시 꼭 체크하세요. 닫힌 상태요. 열린 상태로 가면 안 돼요. 닫힌 상태여야 됩니다. 만약에 열어놔면요. 아, 이거 작동 안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는 다 넣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이, 맞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저겁니다. 쭈쭈바를 먹었다. 쭈쭈바 나머지 있죠? 통 거기다 넣을 거고, 맞죠? 코를 깠다. 그럼 그 쓰레기 넣고, 담배꽁초 다 넣고 다 넣습니다. 그리고 방수 기구함 설치 있죠? 요거는 1번 체크하시면 돼요. 방수 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몇개 층? 3개 층마다 설치해야 돼. 이때 그 층의 방수구로부터 몇 메다 이내? 5메다 이내에 설치하면 돼. 이 거리는 5메다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비상 콘센트 설비가 나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그래서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는 설치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를 기준 잡습니다.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 층에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그래서 몇 층부터 설치가 되어 있다? 11층부터 비상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쉽게 콘센트는 알죠? 우리 이거 전기 쓰는 거 꼽는 거. 그 비상 콘센트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도 있고 없으면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없으면 어디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소화전 있죠? 소화전 박스 위에 보면, 여기 비상 콘센트가 별도로 안돼 있으면, 소화전 박스 위에 보면, 여기에, 자, 발신기하고 표시등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빨간 등 표시등이 있고, 누름 발신기 있거든. 이렇게 불 한번 눌러주라는 게 있어요. 거기, 요걸 통을 열어보면 안에 있어요. 비상 콘센트. 별도로 없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아파트 10층까지는 없어요? 1층에 10층까지는 없고, 몇 층부터? 11층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비상 콘센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거뭘 공부하는가 하면, 그래서, 니은 체크하시고, 전원회로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하나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체크, 전원회로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별도 회로를 해야 돼요. 일반 전원 다 차단하고 이것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재 확산이 될수 있으니까
전기 화재로 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회로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비상 콘센트는 화재 시 소방관들의 뭐다 소화 활동에 사용될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소방 펌프 가동하고 이런데 가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봅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거기 시어 체크하시고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한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셔야 돼요. 10개.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3번에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 기역 체크하시고 바다로부터 0.8m 이상 1.5m에 설치합니다. 자, 이거 우리에게 꼽는 거 이렇게 꼽 누가 꼽는다? 소방관들이 꼽는 거예요. 복장한 상태에서. 그래서 0.5에서 1m입니다. 누가 꼽는다? 소방관들이 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4절 경보설비. 자, 피난설비는 아까 계속 고구마 하세요. 저 495페이지 피난설비 있죠? 피난설비는 자 여기 3번 있죠? 앞에는 다 냈거든. 앞에는 피난설비는 앞에는 다 냈기 때문에 다 냈기 때문에 뭐다? 3번 있죠? 이걸 공부해 498페이지 예를 해야 돼. 피난설비는 피난설비는 예를 하는데 자 아파트가 그 밖의 경우라겠죠? 그 밖의 경우인데 자 그럼 다음에는 아파트에서 내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머리 아픈데 그래서 아파트는 자 기억하십시오. 1, 2층에는 없어요. 아파트는 맞아요? 1, 2층. 그런데 자 보십시오. 어디가 1층, 2층에도 있어요. 1, 2층에 다 있는 데가 노유자 시설이잖아. 맞죠? 노유자. 맞죠? 노유자 시설은 여기는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층, 2층에도 있어요. 맞죠? 맞죠? 미끄럼대하고 구조대, 피난교, 다수 피난, 다수인 피난 장비하고 승강기식 피난기죠? 이게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노유자 시설은. 맞죠? 1, 2층에. 그런데, 자, 봅니다. 그런데, 2층에만, 자, 존재하는 게 있죠. 저기, 다중 이용업소 나오죠. 아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2조의 다중 이용업소입니다. 자, 다중 이용업소 이 경우에는 1층은 나오면 되는데, 노유자 시설은 그래도 1층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 나오기도 부자, 맞아요? 출입구로 나오기 힘든 분들 대비해서 있는데, 그런데,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는, 있죠? 미끄럼대에다 피난사의 구조대 왕관계이죠? 요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 그러면 혹시나 해서, 저겁니다. 노유자 시설의 경우는 1, 2층 있죠? 요걸 받으셔야 돼. 노유자 시설은. 아, 왜 그런가? 공동주택과 관계 없는데요. 에이, 공동주택 관계 없어도 돼요. 시험. 맞죠? 자, 시험은 이겁니다. 공동주택의 연관성이 있다 꼭 내는 건 아닙니다. 시험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좀 봐두세요. 시험 어려울 것 대비해서. 그리고, 그거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진짜 내버렸네. 이거 앞전에 시험 난이도 어려우면 여기서 아마 낼 겁니다. 했는데, 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502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소방에서 이제 저 화재 안전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하면 최강권이에요. 최강권이 넘습니다. 최강권이 넘기 때문에 뽑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뽑아서. 그래서 책에 갖다 놓으면 안 될 거고, 아, 이번에 앞전에 내던데, 아씨, 강의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분량입니다, 소방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뽑아서 나중에 이런 문제로 만들어서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